20분간 제가 좀 발표할 내용이 기업의 디지털 리모델링이거든요. 그 앞서 교수님들 두 분의 강연에서 조선업에서 디지털 트윈하고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지를 좀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제조업에서의 공장이 어떻게 스마트화가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두 군데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기업이 어떻게 디지털 기반으로 혁신하는지, 그리고 혁신의 이유는 뭔지, 혁신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점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들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디지털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잠깐 화면에 보여지는 영상부터 한번 시청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입니다. 자동차가 주행 중에 운전자에게 경고를 해주죠. 삐삐빅 거리는 소리가 바로 지금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조심해, 이렇게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다양한 사고 장면이 있어요. 정말 자세히 보면 운전자도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만한 사고가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테슬라의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확인을 해서 운전자에게 주의를 줍니다. 몇 번이나 사고 날 뻔했던 거를 구해주고 있죠. 비 오는 날, 또 밤중, 눈 오는 날, 다양한 환경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잡아줍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미래는 뭘까요? 위에 있는 자동차가 기존의 자동차고요. 아래에 있는 자동차가 전기자동차의 프레임입니다. 자동차를 화석에너지에서 전기에너지로 바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동차가 앞으로 어떤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어떻게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시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자동차 회사가 인공지능을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테슬라 자동차는 인공지능이 그 어떤 자동차 회사보다도 똑똑해요. 인공지능이 왜 중요하죠? 방금 보였던 영상처럼 자동차가 사고를 예방해 주거든요. 자동차가 알아서 자율주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중요한 기술은 자동차의 외장이 아니라 하드웨어가 아니라 중요한 건 인공지능이죠. 그렇다고 하면 자동차 회사의 디지털 리모델링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자동차의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시할 것인가가 바로 디지털 리모델링이거든요. 10년 전 휴대폰 제조회사의 리모델링은 뭐였죠? 기존의 애니콜과 같은 휴대폰이 아니라 피처폰이라고 불렸죠. 오로지 전화통화와 SMS만 보내는 그런 기기가 아니라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으로 쓸 수도 있고, 배달도 시킬 수 있고, 택시도 부를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바로 휴대폰 제조사의 디지털 리모델링이었거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테슬라 자동차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영상은 테슬라가 재작년도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서 만든 앱이에요. 테슬라 자동차 운전자가 이 앱을 실행을 하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자동차가 춤을 춥니다. 크리스마스 음악과 함께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와 전조등, 문 이런 것들이 움직여요. 재밌죠? 자동차 주행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오픈을 할까요? 테슬라 자동차에는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모닥불을 자동차 안에 있는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주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뒷좌석에 있는 아이들이 탔을 때 아이들이 뒷좌석에서 방구를 낀 것처럼 버튼을 누르면 소리를 내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자동차를 재미로 타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는 목적 이외에도 자동차의 즐거운 요소를 집어넣었던 거죠. 그게 바로 테슬라가 보여줬던 기존의 제조회사, 자동차 제조회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감히 꿈꾸지도 못했던 기능과 서비스를 자동차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새로운 경험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이 기존 자동차 회사는 다르다는 겁니다. 테슬라는 전기자동차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에요. 테슬라는 바로 전기에너지를 중개해서 에너지 산업으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전기에너지 산업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산업을 하는 게 아니라 SK에너지처럼 주유산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동차 제조업체가 에너지 산업에 진출한 거죠.
제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은 산업 간 경계가 붕괴되는 겁니다.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기반으로 사용자들한테 락인을 시키고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시한 다음에는 다른 자동차 회사를 위해서도, 전기 자동차, 그걸 위해서도 에너지 중개 산업을 하는 게 바로 테슬라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산업 간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컨버전스 산업입니다. 융합 산업이고. 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거든요. 근데 기존의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기존에 있었던 우리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오퍼레이션을 효율화하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 정도에 그쳤거든요. 근데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 혁신을 하게 되면 내가 하고 있던 산업이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까지 사업의 영역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몸소 보여주는 회사가 바로 테슬라죠. 그런데 현재 우리 기업은 바빠요. 주변에 있는 다른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나 도구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게 딜레마거든요. 당장에 올해 해야 되는 KPI, 올해 매출 목표, 영업이익 이런 거에 급급하다 보니까 3년, 5년 장기적인 비전을 꿈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런 딜레마를 극복하지 못했던 기업이 바로 코닥이고 노키아고 모토로라죠. 다 디지털 신기술이 혁신하는 과정 속에서 망한 기업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기업은 디지털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과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 그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이거든요. 앞서 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4차 산업혁명, 제가 이해하는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 간 경계가 붕괴되는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본질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산업 간 경계가 붕괴되냐는 거죠. 첫 번째는 바로 사물 인터넷 기술입니다. 왜 컴퓨터와 스마트폰만 인터넷에 연결됩니까? 자동차도 인터넷에 연결되고 손목시계도 인터넷에 연결되고 집에 있는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도 인터넷에 연결되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즉 공장에 있는 수많은 기계 설비도 인터넷에 연결되는 세상이 바로 사물 인터넷 세상입니다.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내요. 기존의 스마트폰, 컴퓨터가 만들어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양적, 질적으로 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그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쌓이게 되면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분석을 왜 하죠? 사업의 효율화를 꾀하거나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거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분석하는 기술을 가리켜서 빅데이터 기술이라고 하죠. 그런 데이터가 많아져서 분석을 많이 하다 보면 자동화가 생깁니다. 유연한 자동화. 그걸 AI라고 하죠. 아까 테슬라의 전기자동차가 보여주는 안전운행을 위한 사고 예방 알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에 수백만 대의, 수천만 대의 테슬라 전기자동차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데이터를 분석했기 때문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갈수록 똑똑해집니다. 테슬라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능이 갈수록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무엇 덕분에? 자동차가 인터넷에 연결해낸 데이터 덕분에. 그래서 바로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상호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그렇게 연결된 세상은 바로 우리 삶의 자동화, 즉 편리한 윤택한 삶을 보장해줍니다. 거기에서 사회적 가치도 만들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회사의 기업 이윤도 창출되죠. 단, 그런 시장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선 결국 우리 기업도 변화해야죠.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걸 가리켜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기업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야 되죠. 조선업이 AI를 활용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는 것처럼, 공장의 제조업이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를 고민하는 것처럼 기술을 이용을 해서 변화해야죠. 근데 단순하게 기술만 이용해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조직과 업무 프로세스와 의사결정의 체계와 많은 것들이 변화해야 되죠. 일하는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이 많은 것들이 함께 변화했을 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완성됩니다. 오늘 제 강연의 주제는 전통 굴뚝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IT를 잘 아는 기업들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을 참 잘합니다. 왜? 뼛속부터 IT를 너무 잘 알거든요. 우리 흔히 말하는 구글, 아마존, 많은 회사들은 IT와 함께 시작했기 때문에 기술을 참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 기반으로 산업 혁신을 잘하고 있죠. 반면에 기존에 있었던 굴뚝 기업들은 기술을 모르다 보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 기업 중에서, 즉 굴뚝 기업 중에서 전통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학습함으로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기업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앞서 박준일 교수님이 사례로 들었던 스마트 팩토리의 지멘스나 아디다스도 대표적인 기업이고, 그 외에도 엔비디아나 GE나 캐터필라나 여러 기업들이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전통 굴뚝 산업에서 혁신을 꾀하고 있죠.
여기 있는 모든 기업의 예를 들을 수 없어서 스타벅스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는 커피, 음료를 만드는 제조업체, 유통업체, 리테일 업체거든요. 엔젤스 커피, 카페베네, 파리크라상처럼 음료와 케이크를 파는 회사라고요. 근데 이 회사가 도대체 무슨 디지털 기술로 혁신을 하고 있을까요? 미국에서 모바일 페이, 즉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시장의 가장 강력한 1위 기업이 바로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 페이가 미국 시장의 1위거든요. 마치 중국의 알리페이, 한국의 카카오페이처럼 미국에서는 애플페이보다 더 많이 쓰입니다. 뭐가? 스타벅스 페이가. 근데 스타벅스는 뭐 하는 회사죠? 커피 회사라고요. 그런데 모바일 결제를 가장 잘하고 있다고요. 모바일 결제는 어느 영역이죠? IT 기술의 영역입니다. 스타벅스 페이는 한국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국에서는 전 세계 스타벅스 그 어느 매장보다도 가장 디지털 경험이 우수하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스타벅스 매장에 가서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시는 분들, 20, 30대는 대부분 스마트폰 스타벅스 앱으로 결제합니다. 심지어는 사이렌 오더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면 줄 서지 않고 스타벅스 매장에 들어가서 미리 주문하고 픽업할 수도 있어요. 오프라인의 모든 경험이 온라인과 동기화가 됐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길거리에서 택시를 손으로 부르지 않고 카카오 택시 부르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오프라인의 경험이 온라인으로 완벽하게 디지털라이징이 됐죠. 정리하면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앱이라고 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그 전 세계 어떤 오프라인 유통업체보다 잘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스타벅스가 그렇게 스마트폰 앱을 잘 개발을 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얻은 게 뭘까요? 얻은 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라고요. 데이터.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앱 덕분에 매장을 찾는 고객들에 대한 수많은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느냐? 예전에는 포스에 남아있는 통계 데이터가 있었죠. 오늘 하루 매장의 매출, 가장 자주 팔리는 커피의 종류, 가장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대, 이런 것만 있었지 김지연이 좋아하는 커피, 김지연이 1년에 객단가가 얼마인지, 김지연이 1년에 스타벅스 매장 어디를 자주 방문하는지는 없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스타벅스 앱 덕분에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누구이고 그 매장을 방문하는 사람이 1년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고객인지, 그 고객이 어떤 커피를 좋아하고 어느 시간대에 커피를 몇 잔을 시키는지를 알 수 있게 됐죠. 그 데이터가 스타벅스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신규 상품 기획할 때 도움이 돼요. 마케팅 할 때도 도움이 되고. 스타벅스는 전 세계에서 광고를 하지 않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왜? 스타벅스 앱으로 광고하거든요. 스타벅스 매장에 들어가면 제가 실행한 스타벅스 앱과 제 와이프의 스타벅스 앱이 다른 화면을 보여줍니다.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커피와 와이프가 좋아하는 음료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장에서 판매하는 잘 안 팔리는 상품이나 제가 좋아할 만한 상품들이 추천되어서 보여지는 거죠. 큐레이션 마케팅 서비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스타벅스 앱, 더 나아가서는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죠. 스타벅스 앱은 독특한 특징이 충전을 해놓고 쓸 수가 있어요. 충전을 해놓고. 미국에서만 그렇게 스타벅스 페이에 충전한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안 쓰이고 은행 잔고로 남은 금액이 1조 5천억이에요. 1조 5천억. 미국 웬만한 지방은행의 잔고 수준이 1조가 안 되거든요. 근데 1조 5천억이 되는 지방은행보다 훨씬 더 큰 은행이라고요. 그런 스타벅스가 투자한 대표적인 회사가 화면에 보여지는 클로버라고 하는 IoT 머신, 커피 머신인데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물 인터넷 기술을 가진 회사죠. 그리고 핀테크 기업에도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스퀘어라고 하는 회사에 2012년도에 투자했거든요. 스퀘어라는 회사는 오프라인에서 손쉽게 모바일 결제, 간편 결제를 할 수 있는 회사예요. 아니, 스타벅스는 커피숍인데 왜 뜬금없이 IoT 기술에 투자하고 더 나아가선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스퀘어와 같은 핀테크 기업에 투자할까요? 아까 테슬라가 자동차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에너지 산업으로 진출한 것처럼 스타벅스도 마케팅, 더 나아가서는 간편 결제와 같은 핀테크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된 거죠.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 즉, 전통 굴뚝 기업이면 IT를 잘 모를 텐데 이런 디지털 혁신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 걸까? 스타벅스의 CEO가 누구죠? 하워드 슐츠거든요. 작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바로 케빈 존슨이라고 하는 분으로 바뀌었죠. 이분은 MS,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랫폼 부사장이었던 분이에요. 주피터 네트워크스에 근무하기도 했었고. 정리하면 스타벅스의 현재 CEO는 IT 전문가라는 겁니다. 스타벅스의 사외이사의 50%는 구글과 IBM과
시스코 출신이에요. 즉 IT 전문가들이 사외이사로 있다고요. 아니 커피 전문점 회사에서 굳이 왜 사외이사를, 그리고 심지어 회사의 CEO를 IT 전문가를 채용했을까요? 디지털이 중요하다고 본 거죠. 최근 들어서 국내외로 유통업계가 어려워요.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부터 시작해서. 왜 그러죠? 사람들이 마트를 잘 안 가거든요. 왜? 쿠팡, 로켓 배송, 헬로네이처, 마켓컬리 이런 마트를 대행하는 스마트폰의 앱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당장은 매출이 큰 타격은 없지만 실제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럼 매장을 폐쇄해야죠. 작년도부터 한국의 금융업계에 오프라인에 있는 은행 지점을 폐쇄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스마트폰에 있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런 모바일 페이먼트 서비스, 핀테크 서비스가 편리하거든요. 기존의 은행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은행을 덜 가게 됩니다. 텔레비전 시청률이 한때 20년 전만 해도 잘 나가는 드라마는 50% 60%가 넘었어요. 지금 텔레비전 시청률 아무리 잘 나가도 10% 왔다 갔다 합니다. 이유가 뭐죠? TV가 없어서 그런가요? 텔레비전을 덜 보죠. 왜? 유튜브를 보거든요. 넷플릭스를 보거든요. 툭을 보거든요.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시장이 변화하게 되면 기업도 그 변화에 쫓든가 아니면 앞서서 시장을 주도해야죠. 근데 그런 디지털 리모델링에 실패하게 되면 그 기업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요. 그게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장의 변화라는 겁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크게 세 가지 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가 아까 스마트 팩토리 예를 들었던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사업의 효율화, 수율의 증가, 성능의 향상, 즉 기존 산업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화할 수 있을까? 오퍼레이션 효율화죠. 그거에 집중을 하죠. 그런데 궁극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기업의 디지털 리모델링의 목적은 앞서 테슬라의 사례를 들었던 것처럼, 스타벅스의 사례를 들었던 것처럼 산업 자체의 도메인이 바뀌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일이죠. 구글이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죠? 검색 회사죠. 근데 그 구글이 디바이스를 직접 만들고 있어요. 구글이 모토로라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중국 레노버 기업에 팔았지만, 구글이 HTC의 VR 디바이스를 만드는 제조업체를 인수했어요. 구글은 크롬북이라고 하는 노트북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픽셀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글은 디바이스 제조업체예요. 정리하면 구글은, 우리가 아는 구글은 인터넷 서비스 검색 업체지만 실은 제조업에 대한 야욕을 꾸준하게 보이고 있다고요. 즉 미래의 삼성전자가 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죠? 구글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의 어마어마한 지배력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안드로이드와 구글 검색 서비스, 이들 서비스를 기반으로 디바이스까지도 꿈꾸는 거죠. 페이스북도, SNS 서비스 페이스북도 VR 디바이스 제조업체를 인수했죠. 오큘러스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20억 달러에 제조업체를 인수했어요.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회사의 비전과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업이 디지털 리모델링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를 넘어서 산업의 도메인까지 바뀔 만한, 신규 상품을 기획할 만한 그런 영역까지도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영역까지 가려고 하면 우리 기업이 뭘 준비해야 되느냐? 변화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변화 관리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냥 AI 기술, 디지털 트윈 기술 이런 기술을 도입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회사의 프로세스와 시스템과 제도와 많은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한 기업들의 공통점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대마불사가 아니라, 너무 이를 판을 크게 키우는 게 아니라 작은 실행들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시장 반응을 보고 고객 반응을 보면서 궤도 수정을 하는 그런 형태의 린 씽킹이라고 합니다. 린 스타트업. 그런 전략을 추구하는 게 일반적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철저함보다는 너무나 돌다리를 두드려 건너는 것처럼 모든 걸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하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왜? 모르거든요. 1년, 2년 후에 앞으로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디지털 기술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예상하기보단 우선 먼저 런칭을 하고 시장의 선을 보이고 그 다음에 시장 반응을 보면서 개선하는, 그걸 애자일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두 가지의 조직 운영 프로세스를 갖추고 디지털 리모델링을 하고 있죠.
이런 두 가지의 정책과 방향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일반적인 기업들, 디지털 트랜스포머에 성공하는 기업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 보여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게 카카오페이 앱이에요. 카카오페이에서 10만 원을 저희 어머님한테 전송할 때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왼쪽이. 오른쪽은 적금을 보는 화면이고.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은행 앱이나 신용카드 앱에서는 사용하는 경험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숫자만 보냈거든요. 10만 원, 20만 원. 여기서 뭘 보내죠? 나의 감정을 함께 보내죠. 즐거움을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금융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하는 기업들의 특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